이번 학기 강의는 한국문학평론가협회와 KBS 일요일 9시 뉴스가 공동기획한 우리 시대의 소설 50편, 선정된 작품 50편 중에서 다시 선별해서 11주 동안 공부를 해왔습니다. 주로 시대의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전쟁 이후 50년대 그리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60년대와 70년대 또 정치적 대립이 극심하던 80년대 이렇게 각 시대의 시대적 맥락을 담고 있는 작품들 아주 다양한 작품들인데요. 색채도 다르고 주제도 다르고 기법도 다른 그런 작품들을 그동안 다양하게 살펴왔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대 순으로 대체로 시대 순으로 살펴왔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왔기 때문에 이제 오늘 공부하는 이 두 편의 단편 소설은 2000년대 90년대를 지나서 2000년대 초반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첫 번째 작품 성석재 작가의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2000년대 바로 2000년에 발표된 작품이고요. 김애란 작가의 달려라 아귀는 2004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같이 공부했던 소설들 중에서 가장 최근 작품입니다. 그리고 가장 젊은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KBS와 평론가협회가 선정한 50편 속에는 이 두 명의 작가보다 더 젊은 작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더 이제 젊은 작가들은 뭐 예를 들면 SF 소설을 쓴다든지 대중문화적인 상상력 요즘 뭐 웹툰도 많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웹툰을 원작으로 영화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영화나 드라마도 그래서 상당히 한국의 그 웹툰 그리고 드라마, 영화 이런 이제 대중문화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성품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공부하는 이 두 작가보다 더 젊은 작가들은 그런 대중문화적 상상력이 더욱 강해져서 이제 우리가 소설에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웹툰적 상상력 근데 드라마나 영화로도 이제 많이 재창조되는 그런 웹툰적인, 웹툰은 이제 만화, 소위 말하는 만화죠. 그리고 SF적인 상상력. SF라고 하는 것은 공상과학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이제 요소들도 많이 새로운 상상력으로 젊은 작가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이후에, 2010년대, 지금은 2022년이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적 감각이라고 할까, 시대적 맥락을 담고 있는 그런 소설의 특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이 우리 시대의 소설 50편은 아주 시대적으로도 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2020년대까지 그리고 이념적으로도 소설 창작 방법 면에서도 아주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이 두 편도 그동안 공부했던 작품들과는 다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러한 새로운 특징이 어떻게 우리 시대의 소설에 선정됐을까 그리고 이제 누구나 이제 자기 시대의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이 50편 최종 선정된 작품 중에서 호불호가 있거든요. 저도 이런 작품이 어떻게 선정됐을까 하는 작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제 개인 혹은 몇몇이 회의를 통해서 선정한 것이 아니라 150명에게 설문조사, 평론가 150명에게 설문조사, 103명이 답변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걸 통계해서 이제 얻어진 결과입니다. 그 103명의 제 설문에 답변한 사람, 평론가들을 또
연령이 다양하고 성별도 남성분모가 여성분모가 다양하고 등단한 연대도 다양하고 문학적 입장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그렇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성석재 작가의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단편소설인데요.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먼저 잠깐 감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아, 네. KBS 뉴스 동영상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다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우리 스크린에 자료 그리고 나눠드린 보충자료 같이 보시면서 먼저 보충자료 보시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석재 작가에 대한 우선 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1960년생입니다. 경북 상주가 고향이고요. 미리 이제 비교하면 두 번째 시간에 공부할 김애란 작가는 1980년 인천 출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품 두 편이 발표된 시기는 2000년, 2004년 크게 다르지 않은데 나이는 20년이나 차이입니다. 성석재는 1960년생이고 김애란은 비교하면 상당히 젊은 작가죠. 1980년생입니다. 우선 성석재 작가에 대해서 먼저 시로도 먼저 등단했고 소설로 95년에 등단했는데 주로 소설가로 활동했습니다. 시집도 두 권 정도 내긴 했습니다.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소풍이라는 작품은 산문집입니다. 그런데 이 산문집은 읽어보시면 상당히 그 재미있습니다. 일단 성석재 소설의 특징은 재미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리고 뭐 현실 비판과 풍자 같은 것도 있지만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우선 소설은 재밌어야 된다. 독자가 흥미있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문제를 성석재 작가가 가장 대표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문집도 홍겨운 입담. 입담이란 게 이제 말 그대로 소설가의 이 글 쓰는 뭐라고 할까요? 문장력이죠. 문장력이 뭐 입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날렵한 필치가 빛나는 산문집입니다. 두 번째 줄권 부분 보시면 단편집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예, 오늘 우리 공부할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단편이 수록된 단편 소설집입니다. 이 작품을 포함해서 여러 편이 같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라는 작품은 평균치에 못 미치는 농부 황망근 주인공이죠. 일생을 제시하고 끝나는 그 부분에 묘비명을 이제 들려줍니다. 이것이 독특한 어떤 형식으로 이 작품에 끼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밑줄 건 부분 보시면요. 뭐 다른 작품들도 여기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이 단편집에 같이 수록된 다른 작품들이요. 근데 크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사건들,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공통점은 이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아주 크고 작은 일들, 소소한 일들, 거기서 어떤 삶의 진실을 포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재미있는 사건들을 제시합니다. 이번 작품집도 예외 없이 세상의 통념과 질서를 향해 작가 특유의 유쾌한 펀치를 날리는데 유쾌한 펀치란 말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비극과 희극, 해악과 풍자 사이를 종횡무진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자, 비극과 희극, 해악과 풍자 다 잘 아시는 용어들인데요. 비극의 반대가 희극입니다. 비극은 슬프고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거, 운명에 맞서서
인간이 좌절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비극이죠. 원래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 비극이 대표적인 문화예술 장르였는데, 그때 이제 비극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지금까지 드라마, 혹은 연극, 뭐 영화, 소설에서도 비극적이다, 이렇게 하는 어떤 특징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 반대의 희극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미디라고 하는 게 희극인데, 이것은 우스꽝스러운 거죠. 보통 평균적인 인물보다 못한 인물, 그렇죠? 바보들이 보통 등장해서 독자들에게 재미와 유쾌함을 선사하는 것이 희극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숙제의 소설은 희극에 가까운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있는 어떤 요소를 들려주니까요. 비극도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 쪽에 치우치지 않고 왔다 갔다 합니다. 해악과 풍자도 잘 아시는 용어인데요. 해악은, 해악과 풍자의 공통점은 대상을 희화화합니다. 희화화. 희화화는 우스꽝스럽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만든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소설을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희화화된 인물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인물은 좀 우스꽝스러운 인물입니다. 보통의 평범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해악도 풍자도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인물을 등장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자는, 차이는 그 우스꽝스러운 인물을 통해서 그 인물이나 그 인물이 살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는 주제가 담겨 있으면 그건 풍자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때 희화화는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풍자는 비판적 특징을 갖는다. 해악은 그 우스꽝스러운 인물과 더불어 작가와 독자가 다 하나로 하나의 뭡니까? 공감대를 이루는 거지. 그것이 해악입니다. 그래서 해악은 비판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악과 풍자라는 말을 계속 많이 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차이를 이해하실 때. 그래서 성숙제의 소설에는 때로는 풍자가 있지만 때로는 해악도 있고, 때로는 비극적이지만 때로는 희극적이고, 그래서 아주 종횡무진으로 이제 이 문학과 예술이 가지고 있는 양극성, 대립적인 요소를 종합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밑에 또 밑줄 그은 부분 보시겠습니다. 소설의 표면에 드러나는 유쾌한 재미와 해악, 풍자 밑에는 세상을 보는 날카로운 통찰이 건드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미있는 소설의 이 이야기들, 사건들, 인물들을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재미를 주고, 그 다음에 해악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풍자를 주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소설 전체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이 세상에, 혹은 인간에 대한 어떤 깊은 인식을, 통찰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방방근은 이렇게 말했어도 사실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우선 우스꽝스러운 인물, 즉 희화화된 인물 주인공 황망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인물과 얽힌 어떤 사건을 제시함으로 해서 이 소설 전체는 우리 사회 혹은 인간 사회에 누구나 어떤 공동체에서 이런 인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도 잠깐 작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 이제 요즘 말하는 공동체죠. 어떤 집단이든 어떤 사람 사는 모임이든 이런 인물이 꼭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이렇게 좀 바보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소설 전체를 다 읽어보면 뭔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사회, 인간이, 인간들끼리 모인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떤 이런 요소가 작용한다는 것을 나중에 인식하게 만든다, 즉 통찰을 보여준다. 그리움이나 인간을 향한 건강하고 따뜻한 시선이 은근히 깔려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보스러운 인물이든, 그렇죠? 아주 영악한 인물이든, 그런 인물들이 소설에 등장, 그런 인물을 소설에 등장시켜서 작가들이 이렇게 희화화하기도 하고
계약과 풍자를 구사하기도 하는데 작가들의 작가 정신 속에는 궁극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겠죠. 세상에 대한 애정. 그것이 없이는 소설을 쓰기, 문학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자,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미주권 부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참고로 우리 선생님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상 내역도 살펴볼 수 있는데도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황망경은 이렇게 말했다 라는 이 단편 소설과 그것이 포함된 이 소설집 황망경은 이렇게 말했다 이 책으로 2001년에 이효석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황망경이 이렇게 말했다는 작품이 상당히 물론 다른 대표작들도 많이 있지만 성석재 작가의 대표작 중에 하나다. 이 책으로는 이효석 문학상을 받았고요. 이 작품은 동인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단편 소설 황망경은 이렇게 말했다도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 책 전체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2번이 중요합니다. 저술 스타일, 즉 창작 스타일입니다. 이 소설가의 소설 창작 스타일입니다. 스토리가 다양하다. 이 책 속의 여러 편의 단편 소설도 다 스토리가 다릅니다. 굉장히 다양한 소재와 사건들,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학성도 높고 글이 재미있게 읽힌다. 아까 말씀드린 재미, 이것이 중요합니다. 리드미티하게 읽히기 위해 사투리를 구사할 때도 있다. 이 작가가 고향이 경북 삼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경상도 사투리만 소설에 등장하는 건 아니겠죠. 전라도 사투리든 뭐 충청도든 다 이제 그 인물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투리를 많이 등장시키기도 하고요. 가독성을 많이 가독성은 독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재미있게 쓴다는 것입니다. 작품 목록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작품 소개 3페이지로 넘어가서 황망경은 이렇게 말했다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시 밑줄권 부분입니다. 황망경이라는 인물의 삶을 전통적인 전의 형식을 사용해 그리고 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고소설에서 고전소설의 춘향전, 홍길동 전 할 때 이 전자입니다.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중국에도 이 전이라는 게 있고요. 근데 이게 일종의 소설을 쓰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전이라고 하는 거지. 아마 우리가 전기, 어떤 인물의 일대기를 그린 걸 전기라고 할 때 이 전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자는 인물 중심으로 그 인물의 일대기를 그리는 형식으로 전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홍길동전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그런 걸 보여줍니다. 춘향전도 그러니까 전자가 그런 어떤 형식을 소설의 형식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고전소설에서 많이 이 활용된 소설 형식이거든요. 어떤 인물의 생애를 쫓아가면서 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 황망경은 이렇게 말했다도 사실은 현대소설인데 현대소설에 오면서 이전의 형식이 즉 인물의 일대기나 생애를 쫓아가면서 창작하는 그런 소설의 형태가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현대소설에는 전이라는 이름 붙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정석재가 자기 소설의 이 스토리와 스토리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옛날 형식이 고전소설의 형식인 전의 형식을 차용했다는 것을 빌려왔다는 겁니다. 현대소설인데 고전소설의 그 방식을, 서술 방식을 빌려온 것입니다. 그 소설의 형식을 빌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황망경 전 비슷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석재 소설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기법을, 현대적인 기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옛날에 오래전에 있었던 전통적인 소설의 형식을 다시 현대에 사용합니다. 자, 그럼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옛날 걸 다시 현재에 재활용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까요?
그게 오히려 새롭게 느껴져요. 그게 오히려 더 재밌게 느껴져요. 자기 이 작품에 황방근이라는 인물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전의 음식을 활용해서 재활용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전의 형식을 사용해 그리고 있다. 반편이라고 불렸던, 반편이 이제 소위 말하는 바보죠. 바보 몸숭이를 반편이라고 합니다. 반편이라고 불렸던 황만근의 죽음을 통해 농촌 사회의 척박한 삶과 사람들의 위기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이제 농촌이 이제 시골이 배경이라서 그렇지, 사실은 아까 이 동영상에서 작가가 말한 것처럼, 성석재 작가가 말한 것처럼 어떤 인간의 공동체 혹은 조직이든 이런 인물이 있다. 그리고 그 인물을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인물은 참 순박하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굳은 일을 이 동네에, 이 시골 마을에 굳은 일을 많이 하면서, 평소에는 이 황만근을 사람들이 다 이용해 먹었죠. 그러나, 사고로, 경운기를 끌고 돌아오다가 사고로, 동사, 겨울이니까 동사를 받죠. 그런데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황만근이 사라지니까 다 이제 불편함을 느껴요. 황만근이 그동안 동네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는데, 굳은 일들을요. 이제서야 황만근이 귀한 사람입니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꼭 시골이 아니라 도시라도 이 사람들이 사는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성찰, 반성, 이런 걸 나중에 소설 읽어. 우선 재밌으니까 재밌게 읽는데, 나중에는, 아, 그런 주제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그런 반성을 독자들에게 던져주는구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주제는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 거죠. 우선은 이 인물과 사건들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계속 독자들은 몰입해서 읽게 됩니다. 줄거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줄거리가 조금 전체 스토리를 요약했습니다.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에 참가했던 황만근이 마을로 돌아오지 않는다. 동네 사람들은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지만 누구도 그를 찾으러 나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걱정이 되고 찾아 나서야 되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만큼 황만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마을 일을 그렇게 꾸준히 일을 많이 도와주는데도 무시하는 거죠. 바보니까. 황만근의 아버지는 전쟁 때 유탄에 맞아 세상을 떠났다. 유복자로 태어난 황만근은 어렸을 때부터 마을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받고 자란다. 어느 날 군대 신집 영장이 나오고 황만근은 읍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는다. 돌아오는 길에 산에서 커다란 토끼를 만난 황만근은 토끼와의 싸움 끝에 이기고 세 가지 소원을 말한다. 자, 요 대목도 한번 잘 보세요. 이것도 현대소설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고전소설뿐만 아니라 신화, 설화, 민담 이런 게 있죠. 옛날 이야기 속에는요. 신화도 있고 설화도 있고 민담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춘향전, 홍길동전은 소설이고요. 소설이 아닌 어떤 뭡니까? 전통의 문학 양식도 차용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설화전입니다. 토끼를 만나가지고 토끼가 싸우고 이겨가지고 토끼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게 완전히 설화잖아요. 설화. 현대소설에서는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석재 작가가 이 작품이 2000년대에 발표된 작품인데, 현대소설을 쓰면서 다양한 고대의 소설 방식을, 장르를 빌려와서 차용해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목을 읽다 보면 독자들은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이게 설화가 갖고 있는 특징은 비현실적이지만 그것이 어떤 교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설도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만근의 성격이 여기서 잘 드러납니다. 세 가지 소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원은 어머니가 팥죽 할멈같이 오래 사는 것, 여우 같은 마누라와 뚜꺼비 같은 아들을 얻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소원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를 그 후 방망근은 마을 저수지에서 자살을 하려는 처녀를 구하고, 이것도 아주 설화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그 나무꾼과 선녀 같은 것도 설화인데, 그죠? 강물에서 모욕하는 선녀의 옷을 나무꾼이 뺏어와서 결국 결혼하고, 그런 거하고 약간 유사한 겁니다. 그 후 방망근은 마을 저수지에서 자살을 하려는 처녀를 구하고 그 인연으로 아들을, 그러니까 소원 두 가지가 지금 토끼에게 빌었던 소원 두 가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슬화적인 스토리입니다. 슬화적인 스토리. 근데 이제 이 황망근의 성품이 잘 나타나죠. 하지만 처녀는 아이를 낳고 얼마 후 사라져버립니다. 마을 사람 모두로부터 가부 취급을 받는 황망근이지만 마을의 구전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섭니다. 그 구전 일은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뭐 똥 치우는 것도 있고 뭐 온갖 게 있습니다. 하루는 전국 농민 걸기대회 경운기를 타고 참가하라는 이장의 권유를 받게 됩니다. 이장이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버스 타고 가고 뭐 이렇게 교통편으로 가는데 황망근에게, 황망근이 어리숙하니까 이 농민의 정신을 보여줘야 하니까 이 걸기대회 경운기를 타고 가야 된다고 이장이 말하면서 순박한 이 황망근은 그걸 그대로 고집 있고 경운기를 타고 그 걸기대회에 참여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논두길에 추락을 해서 결국 봉사에서 죽고 맙니다. 대회는 끝났지만 황망근은 마을로 돌아오지 않는다. 일주일 뒤 황망근은 뼈로 돌아온다. 죽은 것이죠. 경운기를 끌고 백리길을 달려 약속 장소인 구청까지 갔지만 이미 대회는 끝나버립니다. 황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바보술은 이제 황망근의 스토리입니다. 경운기를 타고 오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고 동사한 것이다. 이제 아주 간략하게만 줄거리를 이렇게 요약했는데 사실 줄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인물을 중심으로 황망근을 중심으로 이 승승재 작가가 얼마나 이 입담이 좋은지, 입담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그 고소설이나 옛날 심파극에도 이 변사가 나와서 설명해 주잖아요. 입담이 좋아야 되잖아요. 말을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성숙재 작가의 특징이 그 입담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줄거리만 요약해 놓은 것은 별로 재미가 없는데 읽어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이 인물을 중심으로 어떻게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지가 성숙재 작가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제 이 스크린을 통해서 그 작품 속의 문장도 중요한 문장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해설을 이제 보시면 역시 줄거리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한 인물의 일대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동양적 이야기, 전통입니다. 중국에도 있습니다. 이 전이라는 형식. 아마 중국에 이런 형식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도 그걸, 그죠? 홍길동전, 신청전, 춘향전 이런 전이 생겼겠죠. 전의 형식을 개선 변용하고 있다. 사막천의 사기열전에서 비롯된 이 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나? 동양에서는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열전에서부터 이 전이라고 하는 형식이 나왔다. 소설 형식이죠. 이야기 형식이고. 이러한 서사적 특징은 한국 소설에서 자 그러면 성숙제만 이런 걸 했느냐? 그 전에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이문구, 송기수 이런 작가들이 훨씬 성숙제보다 선배 작가들인데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전의 형식을 현대소설에 활용하는 거 시도된 바 있다. 황망근이 신체 검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크다랄 토끼를 만나는 실정은 아까 이것도 설명드렸습니다. 슬화적 요소가 사용된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이제 뭐 우리 근대 이전의 이야기 양식이죠. 근대 이전의 양식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슬화적인 이야기를 읽다 보면 좀 고리타분하고 비현실적이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죠. 다분히 봉건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서사적 전개가 자칫 고루한 과거의 답습으로 추락하지 않는 것은 자칫하면 이제 이런 전의 형식이든 선화의 형식을 차용하다 보면 고루해지기 쉽습니다. 예스러운 느낌이 드니까. 그런데도 성승재 작가는 그 위험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재밌게 역설과 아이러니 같은 것을 만들고 풍자와 해악을 만들고 이렇게 오히려 장점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바보이면서 성인인, 사실은 성인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사실은 바보. 겉으로는 바보지만 실제로는 성인이죠. 황만근이라는 인물을 통해 작가는 현대사회의 모순과 불합리한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떤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읽어가는 과정에서는 재미, 그 인물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 사건과 이야기들이 굉장히 재밌게 전개됩니다. 등장인물 중에 이제 황만근은 이미 이제 소개가 됐고요. 민씨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민씨는 민순정이라는 이름인데요. 도시 생활을 하다가 황씨 집석촌인 신대 일리로 귀농한 인물입니다. 바로 이 시골 마을로 귀농을 한 인물인데요. 원래 이제 이 시골 사람이 아닌 거죠. 황만근을 바보로 취급하는 마을 사람들과 달리 그를 모범적인 삶을 산 인물로 기록합니다. 바로 이 기록이 이 소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기록하는 사람이 바로 이 민씨입니다. 민씨가 황만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살았다. 승박했는데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죽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묘비명을 쓰게 됩니다. 이 황만근을 기리는 묘비명을 이 민씨가 쓰게 됩니다. 그 문구가 또한 아주 재밌습니다. 나중에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쪽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오쪽 밑줄권 부분입니다. 농촌 마을에서 방푼이로 취급받는 가난하고 어리석은 농부 황만근의 일대기를 약간의 과장과 골개를 섞어 자 과장이 있죠? 이 고소설, 설화, 신화, 전설 모든 이 우리 전통 이야기들이, 전통 이야기 장르들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과장이 있다는 겁니다. 과장. 전도 과장이 많습니다. 홍길동전, 뭐, 춘향전, 뭐, 전의 형식의 과장이 많거든요. 마당극이든 뭐, 판소리든 다 이제 우리 전통 양식의 과장이라고 하죠. 부풀리는 거죠. 부풀리는 거. 근데 골개, 요 개념도 우리 문학의 중요 개념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풍자와 해악 설명 드렸잖아요. 두 개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골개라고 하는 용어는 그 풍자와 해악을 묶어주는 상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골개미, 골개미학 중에 풍자가 있고 해악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자도 골개미학에 속하고 해악도 골개미학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도 골개미학이 있는 거죠. 때로는 풍자가 있고 때로는 해악이 있으니까 이걸 묶어서 그걸 종합해서 골개다, 골개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또 밑줄 거 부분입니다. 홍겨운 입신과 날렵한 필치, 정교한 구성으로 성석재식 문체를 읽어가는 종견 소설과 성석재의 소설집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입담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필치라는 표현도 쓰고, 구성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석재라는 작가가 2000년대 이후에, 뭐, 작품 활동은 1990년대부터 했으니까요. 1990년대 이후에 우리 한국 소설계에서는 가장 문장력이 좋은 그런 작가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3회 보면 역시 밑줄권 부분만 보시면 황만근은 약점을 지닌 인물이지만 또한 성실한 인간성을 지녔으니까 양면성을 갖고 있죠. 6쪽으로 가서 이제 농민 걸기 대회 2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대해 참석해서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이 양의
이어 할 거면 경운기를 몰고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황만근에게는 특히 산농사꾼이 꼭 가야 한다라고 부추기게 되죠. 그래서 순박한 황만근은 새벽 일찍부터 경운기를 타고 나섰는데 결국 마을로 돌아오지 못한 것이죠.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장의 말을 성실하게 진실로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행동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이 작품이 가지는 주제는 뭐 농민 권리대회가 뭐 당시 저 농촌 현실에 대한 저 정부에 대한 비판이다 이런 주제가 아닙니다. 이 인간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건 그냥 하나의 소재일 뿐이고 농민 권리대회라고 하는 소재일 뿐이고 어떤 인간 공동체든 이런 인물과 그런 인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성의 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축권 부분 보시면 사람들은 어째서 선한 본성을 포기한 채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데 동참하고 무기했던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인간이 상황의 지배를 받는 한계가 있다.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같은 소설도 어떤 그건 이제 학교 얘기거든요. 학교에서 학생들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 전체의 주류에 휩쓸려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챙겨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문열의 작품도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승석재의 작품도 인간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지는 인간이 집단 내에서 어떤 상황을 만들고, 인식하느냐입니다. 그릇된 상황을 조장하거나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맞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론가의 평가입니다. 뭐 이것은 간단하니까 살펴보고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찬재 평론가는 승석재는 거짓과 참, 상상과 실제, 농담과 진담,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야기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인데요. 문혜원 평론가는 승석재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농담인지, 어디까지가 진담인지 이게 이제 잘 알기 어려울 정도로 허구와 사실을 막 섞어서 얘기합니다. 아까 슬화적인 토끼하고 뭐 토끼에게 소원을 빌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자, 작품 속의 문장이 쭉 이제 제가 인용했는데요. 이건 나중에 우리 또 이 스크린에도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 이 작품 속의 문장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크린을 통해서 조금 더 심화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줄거리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농민 걸기대에 참여했던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는다. 아버지는 전쟁 때 죽었고 황만근은 유복자로 바보 취급을 받는다. 자, 여기 있죠. 토끼에게 소원을 빌고 자살하려는 여자를 구해 아들까지 낳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떠나버리고요. 황만근은 어머니와 아들 이렇게 세 식구가 마을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황만근은 마을 사람들이 다 이제 피하는 염석 뭔지 아시죠? 염석 장례 치를 때 염하는 것, 시신을 닦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도맡아서 하고요. 마을에서 장례가 있으면 또 무덤에를 파는 이걸 울령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고요. 가축 도살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만근은 상당히 마을에 귀한 사람이죠.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오히려 황만근 바보로 취급하고 억박까지 지릅니다. 황만근은 마을 사람들 모두와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멸시를 당합니다. 굉장히 이제 불우한 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도 내지 않고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아주 순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황만근이 갑자기 마을에서 사라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황만근의 부재를 불편하게 여기죠. 왜? 굳은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제서야 불편한 부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방방근이 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굳은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불편해진 거죠. 이장의 지시로 경운기를 끌고 대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참여하지는 못했어요. 너무 늦게 도착해 가지고. 그래서 논바닥에서 동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체. 문장입니다. 문장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는 구성입니다. 자, 첫 번째 문체. 아까 말씀드린 해악이, 해악적 문체. 굉장히 이 주인공 황만근의 바보스러움 속에 독자도 작가도 모든 사람들이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해악을 만드는 거죠. 아까 풍자와 해악은 좀 다르다고 했죠. 풍자는 비판적인, 우스꽝스럽지만 그 속에서 비판을 하게 하고, 해악은 우스꽝스러우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같이 웃을 수 있게 만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황만근의 아들은 철이 들면서부터 겨울에 되면 치한 아버지를 부축하고 집에 데려오는 게 일이 되었다. 얼마나 그런 일이 찾아 단련이 되었는지 중학생이 되자 벌써 아버지를 업을 정도였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발로 차며 올 수도 있게 된다. 이 실제로 사실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버지를 업고 중학생이 되니까, 그죠? 아들이 황만근 아버지를 업고 오는 것까지는 이게 현실적인 수 있는데 발로 차며 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 발로 차면서 집까지 데려오고. 참 우스꽝스럽잖아요. 이게 해악입니다. 이 비판적인 요소가 아니라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문장을 이렇게 쓰니까 독자들이 재미있죠. 그래서 이 성석대 소설에 몰입하게 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황만근가 노래. 아니, 황만근에 대한 노래는 이렇게 부릅니다. 가짜를 붙였어요. 노래 가짜겠죠. 황만근의 노래라는 뜻이겠죠. 황만근의 노래. 먼저 황 하고 단호하게 크게 소리쳐서 주위를 끈 다음 한 박자 쉰 뒤에 만, 근 하고 두 박자로 느릿하게 부른다. 이어서 백분, 직전, 역근, 팔분, 두발이 하고 말하게 됩니다. 즉 말이 어눌한 것입니다. 황만근의 말투가 굉장히 바보기 때문에 어눌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황만근은 황만근의 기구한 인생을 다루고 있는데 이 소설은요. 그러나 이는 해악적인 문제.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이 소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해악적인 문제를 통해서 재미있게 전달이 되고. 두 번째는 설화적 문제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거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작품을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더 좋으니까요. 어째선지 끌어도 고개 마루가 나오지 않고 한 군데서 맴도는가 싶더니 문득 어둠 속에서 털이 눈부시게 하얗고 창날처럼 뻗친 수염과 홍보스처럼 붉은 눈을 가진 토끼가 달려나왔다. 게다가 토끼는 입을 움직이며 사람의 말을 했다. 너는 집에 못 간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중간이 더 생략했고요. 이 현대소설로서는 상당히 특이한 설화적인 사건입니다. 어느새 동쪽 마을이 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토끼는 황만근을 향해 너는 이제 살았으니 나를 놓아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황만근이 토끼를 만나 대결하고 이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집을 못 갔다고 했다가 이 토끼가 너는 이제 살았다. 나를 놓아달라. 이렇게 이제 대결해서 이긴 것이죠. 그래서 소원을 비는 장면입니다. 고전소설의 형식과 매우 유사하다. 이처럼 소설은 설화적 문체의 차용을 통해 황만근의 삶을 일대기 전, 이거는 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물의 일대기를 그리는 것은 전의 형식이고요. 이렇게 토끼와 만나서 내기하는 장면은 설화적 묘사입니다. 그리고 향토적 분위기도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바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소설의 이 주인공 황만근의 이
정체인데 과연 그럴까라고 이제 이 주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보 이야기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있는가? 이 세상에 바보 이야기가 엄청 많죠. 한국에도 바보 이야기가 있고요. 바보 이야기는 뭐 소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드라마에도 있고 연극에도 있고 영화에도 있고 다 어디나 있는데 세상에는 많은 바보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바보를 발견하고 우스갯감으로 아까 제가 요거 희화화라 그랬습니다.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 이 희화화. 그래서 바보는 주로 아까 비극과 희극 중에서 희극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희극에. 우리 이제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에서 대표적으로 바보들이 많이 등장했죠 그동안에. 그거 보시면 압니다. 우스갯감으로 삼아 놀리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습성과 관련이.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놀리는 바보가 사실은 바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평강공주와 바보들도 사실은 바보 얘기죠. 그런데 이 얘기처럼 바보 이야기는 흔히 알고 보니 바보는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전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석재의 소설 황방근은 이렇게 말했다도 사실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보면 바보지만 실제로는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 소설에 혹한해서 얘기를 하면 자, 이런 대목입니다. 염석과 산엽같이 남이 끓이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동네 사람들도 스스럼없이 그의 개그는 일을 맡겼다. 똥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흙돌을 짓는 일 또한 황망근이 동네 사람 누구보다 많이 했다. 황망근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빈도 그리지 않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데요. 그러나 자신의 일에 대해 마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식구들도 푸대접을 합니다. 식구들까지. 자, 이것이 이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문장, 소설 속의 문장을 인용했습니다.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 조소는 입맛이 까다로워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않는가, 않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거리에서 돌아왔다. 이거 말이 좀 이상하죠?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 않았고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거리에 돌아왔다면 아무것도 어떻게 밥상을 차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계약적인 문제입니다. 계약적인 문제를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까다롭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해도 까다롭고 저렇게 해도 까다롭다는 트집 잡는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런 얘기는 이렇게 이런 문장 굉장히 재밌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승석재 작가의 장점은 이렇게 문장을 아주 재밌게 구사한다는 겁니다. 한 끼에 두 번 상을 차리는 일이 예사였다.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이었고 본인은 상이 없이 먹었다. 그러니까 아들까지도 어머니는 어머니라서 그렇지만 아들까지도 바보 취급을 하는 겁니다. 사계절 내내 방 밖에 웅크려 잠자고 자신의 늙은 홀 어머니와 엄마 없이 자라는 외아들에게 날마다 밥을 해 먹이지만 자신은 밥상에 앉지도 못하고 막걸리로 끼내려 듭니다. 이는 마을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람답게 대접받지 못하는 황방근의 처지를 드러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민심이다. 이 소설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 황방근이라는 인물을 이 민씨가 관찰하고 서술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고 나서 묘비명에 민씨가 황만근의 생애를 요약해서 적어주는데 그 문장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민씨가 보는 바보 황만근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했다. 두어 회전해야 신대 일리로 들어와 황만근의 탄생과 성장, 삶을 처음부터 지켜보지 못한 민씨만은 그렇게 생각한다. 민씨만 황만근을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황방근을 바보 취급하지만 도시에서 살다가 귀촌한 민씨가 보기에 황방근은 바보가 아니다. 재산이 없고 오로지 몸으로 일을 하며 살기 때문에 멸시받으나 농사꾼으로서 황방근은 충분히 능력이 있고 빚을 내 신식 농기구를 사기보다 정직하게 농사짓고 사는 것이 옳다고 믿는 아주 정직하고 순박한 우직한 사람이죠. 황방근은 민씨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민씨가. 자,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씨는 황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 부분도 재밌습니다. 방송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퇴각하며 사천 신지가 돌아간다. 신지는 이 한자를 써야 조금 알 수 있는데요. 신의 예지, 신의 지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혜가 조금씩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바보 같지만 바보로 태어났지만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히 덮어주고 단이 은혜롭게 뿌리를 대어 알껍질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역부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뭐, 민씨는 한반도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아, 선생이 좀 더 살았더라면 난세의 폭염에 그늘의 덕을 널리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것이다. 이 문장도 잘 보세요. 이게 아주 고풍스러운 문장이거든요. 민씨도 현대적인 문장이 아니라 아주 예스러운 문장, 고풍스러운 문장으로 이 한반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요 문장 재밌잖아요. 난세의 폭염에, 그죠? 아주 어려운 난세의 폭염, 여름에 더운 날씨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난세의 폭염에 그늘의 덕을 베푸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씨는 이와 같이 평가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달리 황망근을 영웅적 인물로까지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웅의 일대기를 그리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의 현실인데 고전소설에서 그래서 이 민씨가 황선생을 황황근씨를 전의 현실로 이렇게 서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묘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씨가 쓴 황황근이 죽고 나서 묘비에 쓴 문장입니다. 본디 묘제에는 쓰일 것이지만 천지를 대영혼의 집으로 삼은 황선생입니다. 황만근입니다. 인지라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을 세터말로 기농하였다가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남해인 민순정이 엎디었으라. 자기 자신이죠. 굉장히 이것도 고풍스러운 문장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석재 작가의 이제 문장이 아주 흥미있고 재미있게 전의 음식과 슬라의 음식을 촬영한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묘비명에 이렇게 쓰고 이제 해학적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터발로 기농하였다가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이 마을을 떠나면서 이 묘비명을 쓰고 떠나는 것입니다. 소설의 해학적 전개가 황만근의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끝날 때 독자들은 충격을 받는다. 이를 갈무리하는 마지막 이 문장이 바로 묘비명입니다. 묘비명은 한자로 쓰여 있고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고풍스러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다 라는 문장도 상당히 해학적이죠. 우스꽝스러운 문장입니다.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다. 경운기 타고 오다가 논두렁에 빠져가지고 동사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자. 이 문장은 웃음을 유발하며 동시에 도련한 관점의 변화를 가집니다. 더하여 이 글 전체가 사실 황만근 선생의 묘비명이었음을 암시하는 부분은 소설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이 소설이 끝날 때쯤 이 민씨가 쓴 이 묘비명의 내용이 이 소설 전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소설은 사실 묘비명이거든요. 황만근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이렇게 죽었다 라는 묘비명의 형식으로 황만근의 일대기를 전의 형식으로 서술한 것이고 그 서술자는 바로 이순정인 것이죠. 그래서 구성도 재밌습니다. 전체적인 구성도 상당히 재미있는 구성이고 자, 그럼 이제 이 소설의 주제를 우리 현대사회와 접목시켜 볼 수 있습니다. 뭐, 소설의 주제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는 있으니까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각자 다양한 해석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우직하게 신념을 지키는 행동은 바보로 취급된다. 그러나, 인류사에서 위대한 인물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바보들이다. 진정한 자유를 찾아 왕자의 지위마저 버리고 수도성이 된 스카보니도 사실은 바보,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랬겠죠. 어떻게 왕자의 그 자리를 박차고
고해가 됐을까라고 생각하죠. 이 소설에서 신대리 사람들은 황방근을 모두 바보라 불렀지만 독자들은 오히려 신대리 사람들이야말로 바보라는 것을 역으로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이 소설이 재미있으면서도 재미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주제의식도 깊이가 있고 독자들에게 어떤 교훈도 주고 재미도 주고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승석재 작가의 장점이 이 작품에도 잘 나타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첫 번째 소설 승석재 작가의 황방근 이렇게 말했다. 보충 자료부터 시작해서 스크린 자료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10분 휴식하고 2교시 다른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